자, 다이시 던전 알파 버전. 유세키 소라님, 반갑습니다. 천사 도둑 8명가가 있고, 마녀랑 로봇은 추가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 게임을 방송으로 좀 봤어요. 스포일러 당했어. 아니, 근데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아, 마음대로 맵 이동할 수 있고, 얘들이 몹임. 바로 싸워봅시다. 화염머리는 얼음에 약합니다. 검, 최대 5레벨까지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때리면 되는 것이다. 아니, 여기서 6댐을 맞는다고? 리롤 5댐. 보시다시피 운딸 같은 게임입니다. 아조트님 어서오세요. 1골드와 일경험치 열쇠광. 실력입니다만. 난도 칼찌. 아, 이걸 못 잡네. 세상에. 6댐이야. 죽겠는데요. 아니,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아이고. 전사 영웅이 승리하였습니다. 레벨업 하면은 피가 차요. 나무 방패, 실드를 추가한다. 지금 장비. 그러게 말입니다. 우주의 병. 실드를 추가한다. 아, 육다리가 될 필요 없네. 큰 활, 9 피해를 입힌다. 예, 맥스 5, 맥스 4기 때문에 6은 쓸모가 없습니다. 와, 마린. 세상에. 예, 보시다시피, 매우 실력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방패 올리면 어차피 안 맞을 거 아니야. 천천히 잡어. 9의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실드에 막혔다. 실력이 부족했다. 어차피 레벨업하면 피가 차요. 짠! 2레벨로 상승하였습니다. 추가 주사위. 깨시 방패. 부메랑. 자신도 피해 입음. 6이 나왔을 때 가시 방패 쓸수 있으니까 이거를 들고 올게요. 테이저. 상대에게 마비를 가한다. 장비도 이렇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한 칸짜리가 있고 두 칸짜리가 있어. 검을 빼고 가시방패를 넣을까? 테이저 아니다, 이대로 가자. 약제사. 이게 그래픽이 약간 부실해 보이는 거는 저것 때문입니다. 알파 버전이라서 그럼. 아니,
알파 버전이라서 조금 구립니다. 곰으로 변신. 드루이드세요? 약화는 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곰변, 늑변. 이번 턴에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 못하네. 세상에. 곰으로 변한다. 오, 곰이다. 할퀴기. 아, 마무리 되죠? 예. 아이템. 발톱. 피해를 입힌다. 독을 가한다. 곰으로 변하고 죽음. 발톱이랑 테이저랑 이렇게 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알파 버전이고요. 이치아이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알파 버전이고 이 게임이 스팀에 출시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크, 맥댐. 독세력입니다. 그냥 피해를 입힌다구나. 이번 턴에 어차피 킬각 안 나오죠. 주먹질. 불량 배스인데. 체력 17, 29. 상승. 주사 위에 눈 플러스 1. 가방에 넣기. 버클러. 실드를 4 추가한다. 눈덩이. 홀수 피해를 입힌다. 주사 위를 하나 올린다. 발톱. 돈 5개 있는데? 7 넣고 4인 대신에 이제 안전하죠, 저거는? 민맥스 붙은 것들은 일정 확률로 아예 꽝인데 저거는 꽝은 없으니까. 일단 눈덩이 살게요. 그러면은 뭘 뺄까? 가시방패가 검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것 같고 상승 눈덩이 이렇게 넣을까? 아니면 마비랑 얼리기랑 이렇게 쓸까? 가시방패 있으면은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요? 알록달록해졌어. 아기 오징어. 나 여기 있구나. 크리스털 소드. 3 곱하기 XP를 입힌다. 전투당 한번.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털 소드. 발톱이랑 테이저 빼고 크리스털 소드를 넣을까? 근데 주사위는 3개인데 이렇게 하면 주사위 2개밖에 못씀.
그래도 주사위를 다 쓰는 게더 세겠죠. 레벨업을 하면은 얘가 2레벨이니까 얘부터 잡자. 아기 오징어 커졌다. 일단 낮은 숫자 돌리고. 응, 5 나왔다. 마비? 오방어? 왜 피해?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한개 실명시킵니다. 안 보임. 안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6인가? 6이구나.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구나. 흑금 흥경. 마비랑 얼음이랑. 편하네요. 육잡이. 짝수구나. 이의 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사과 먹고? 아니다, 레벨업 할것 같은데. 브로드소드 피해를 입힌다. 별거 없네요. 가시방패가 더 괜찮아 보여. 지금처럼 마비랑 저거 뭐냐, 마비랑 얼릭이랑 매턴 넣으니까 괜찮은데요? 타격. 애취 고슴도치. 애취. 마비랑 눈덩이. 아, 고슴도치 주사위 한 개니까 되게 쉽네. 아니요, 우리나라 게임은 아니고 저거 VVVVVV 만들었던 그 아저씨가 만든 게임입니다. 그러면 쟤는 얼리기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네? 얼리기만 하면은 완전 쉽게 잡을 수 있잖아. 날로 먹었다. 날 먹. 레벨업 또한. 방패 잡기. 방패로 때린다. 방밀, 방밀덱. 근데 방밀하려면은 이거는 조금 무리가 많을 것 같아. 업글 몸박 몸박. 깨시 방패 크기 줄이기. 발톱을 업그레이드하면 독 피해가 증가합니다. 사용 비용이 감소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올립니다. 상승을 업그레이드하면 저게 6 플러스 1이 되는 건가? 두개 올리자.
화염! 얼음에 약합니다. 잘 걸렸다. 근데 쟤 은근히 귀여워. 얼어라. 와, 두 배 들어가는데, 데미지? 아, 너무 좋고. 욕심부리다 망했고. 주사위를 한개 불타게 한다. 불타오르네. 일단 롤부터 하고.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마우스 잽스터. 세상에. 마우스 잽스터. 잠깐만. 마우스 제스처가 이걸 저장 안돼 있을 것 같은데. 한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스팀에 없고 itch.io 세상에. 슬라임. 슬라임. 오뎀 두 번 때렸으면 잡는 거였네. 이래서 운발게임이었나? 아이고, 링크 감사합니다. 저거 등록해놔야겠다. 가이시 던전. 아이고, 이럴 수가. 나무 방패 나오는 거는 고정인가? 진공 청소기. 야! 흡혈하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방어도 잘 챙겨야겠다. 방어도만 챙기면 문제 없겠는데? 이거 턴 종료 자동으로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파 버전인데 플레이하고 싶으면 돈 내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7.5달러 이상 자유기부. 개구리. 개구리처럼 안 생겼는데요? 성냥개비. 주사위 한 개를 불타게 한다. 재사용 가능. 좋은데? 전사만이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업그레이드된 장비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입. 아, 정발되면 스팀 키 준대요. 끔찍한 저주가 뭘까? 개구리 컵. 규준. 으액. 저거 그냥 운빨이지, 저거. 개구리 커요. 아니, 이거 득보다 실이 큰 것 같은데요? 아니, 세상에. 6만 안 나오면 되는데. 아니, 개구리 잡고 실드 쌓이잖아. 아니,
세상에. 너무 끔찍해요. 끔찍한 저주. 개구리한테 지진 않겠죠? 불타는 주사위. 아니, 아, 분노하셔도 잡는구나. 아, 괜히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 카드 나와요. 가시방패뿔. 가시방패 좋더라. 테이저뿔. 하락뿔. 주사위 눈 마이너스 1. 그러면 나무방패보다는 가시방패가 낫겠죠. 거미 필요 없나? 무슨 게임인지 지금부터 보시죠. 함께 보시죠. 하락. 하락은 필요할 것 같긴 해. 테이저. 마비를 가한다. 이두개 중에 뭘 넣을까? 에, VVVVVV 만든 아저씨가 만들었어. 왜안 껴지지? 버그인가? 에? 대부분은 아시죠? 에? 대부분은? 박밀대기요? 성냥개비 있으니까 검보다는 나무방패가 나을 것 같네요. 성냥개비로 다 태울 수 있잖아. 오자비 실드 추가 불타게 한다. 테이저 마비. 제 주사위 한 개니까 마비 개꿀이네. 아, 저주. 보라드링님 반갑습니다. 재밌습니다. 오예. 아, 마비가 저기 걸렸어. 이거 왼쪽으로 가는 버튼은 뭐지? 턴 되돌리는 건가? 6. 6댐 넣고, 아, 잠깐만, 일단 굴려보자. 아니, 마비. 아이고, 마비 못 걸었다. 불타게 한다. 피해를 입힌다. 다음 턴에 킬각 봅시다. 아이고, 실드. 이래다가 하락해보자고요. 아이고, 젠장. 저기에 약화 걸리니. 저기다가 마비 걸리니까 개꿀이네. 공식 한국어화입니다. 공식 한국어화 지원한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6 나오면 끝이다, 6. 6사비. 이렇게 해도 세상에. 브이브이브이브이브이는 모바일로 출시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 게임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독을 두 배로 늘린다. 총매입니다, 총매. 독다트랑 총매 살까? 독댁? 근데 골드가 없네요. 골드 없진. 독다트 넣어놓을까? 홀수 넣으면은 독 이걸리는데? 근데 저거는 재사용도 안 되잖아. 자신도 3 비해입음. 부메랑 사자, 부메랑. 총매 살돈 없잖아. 아, 맞다. 몹 잡으면 돈 나오겠네요. 세상에. 부메랑으로 극딜하자. 데미지 두배 들어감. 이렇게 극딜. 아우, 딜 들어가는 거 봐. 달달하고. 아, 6만 안 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저주였네, 뭐. 어? 스테레오 해드. 부메랑 센데. 저주는 확률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테레오 헤드 먼저 잡았으면은 1 하락시키면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주술사. 실드. 실드. 부메랑. 실드랑 부메랑 조합이 되게 괜찮네. 세주 사비를 얻는다. 약화 마비. 네, 저주 드럽게 아프네요, 진짜. 실드 좀 추가를 할까? 저주 뜰것 같은데? 이거 먼저 할까? 실드 쏴자. 약화는 뭘까? 이제 분노 발동해서 가시방패 두번 때리고 3 잡아서 이거 쓰면 끝이에요. 물론 저주가 안 된다면. 오예. 저주는 그냥 확률인 것 같아요. 약화가 이제 카드 하나 약해지고. 브로드 소드. 아무 생각 없이 다이스를 넣을 수 있어. 거기다가 플러스 1뎀도 있고.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쓰겠네요, 이거. 자리가 없어. 크라운님 반갑습니다. 30분 했습니다. 타격불. 단독. 재사용 가능. 발톱. 이독을 가한다. 이번에 완전 상점에서 독댁 가능했었네. 여기서 발톱이랑 중독 넣고 독댁으로 갈까? 독댁 어실?
근데 중독 비용 너무 비싸다, 저거. 일단 저거 잡고 생각해보죠. 얘들도 카드 줄거 아니야. 화염, 눈사람, 독백하냐? 실드 5개. 실드 4개. 부메랑. 부메랑 개쌤. 4피해를 입힌다. 주사위 한 개가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르네. 파락. 나무 방패. 테이저. 부메랑. 네. 아이고, 6의 피해를. 두 개나 불타네. 잠깐만. 갑분싸.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수 빡센데. 잠깐만, 맥댐이잖아요, 님. 와, 12댐 너무 빡센데. 이거 분노 킬각. 제발. 아, 피1 남았지만 레벨업 하면 됨. 풀피. 아, 업그레이드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박밀. 잠깐만, 박밀인데. 박밀. 방패로 때린다. 방어도만큼 피해를 입힌다. 아닌가? 그게 아닌가? 맞겠죠? 아, 방 밀고. 하락을 뺄까? 두 사람은 불의약합니다. 이거 맞는 것 같네요. 방어도만큼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데. 일단 굴려보자. 아이씨. 박밀 맞네요, 박밀. 야, 박밀덱. 에이, 역시 몸박이 최고야. 아이고, 5회 피해. 아이고. 애매하네요. 그냥 때리자. 아, 제발. 홀수가 안 떠야 돼, 저 친구가. 근데 세 개나 떴어. 아이고, 다1 됐어. 세상에. 6 떴다. 6사비. 실드. 박밀. 아, 이거 너무 홀수 기사. 제 덱이 너무 저거에 약하네요.
아니 뭐111 세상에 저주 빼고 아 부메랑으로 킬각 볼 걸. 체력 엄청 뺐네. 저주만 안 뜨면은 부메랑으로 잡을 수 있죠. 으엑. 반피나 깎였어. 너무 상성이 안 좋았다. 체력 회복하고. 상대 독 하나당 1의 피해를 입힌다. 아 이거 독대 독대 컷임? 독대 할까? 발톱이랑 중독 사고? 아, 맹독 총매 샀다. 근데 독 거는 거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턴마다 독두 개밖에 못 넣거든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일단 박밀로 가고 독 거는 거 하나 더 나오면은 그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도둑 만능 수리공. 실드. 실드 추가하고 보배랑 때리고 테이저 산화 이수소님 반갑습니다. 너무 체력 낭비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어 스패너 6이면 마비를 건다. 가시방패 마비 걸렸어? 안 쓰면 되지. 아니 잘못 넣었어 저거. 그냥 빨아먹는데 주사위를. 실드 추가하고 분노 부메랑 킬각. 박밀인데 방어도가 너무 안 쌓이네요. 사과 먹고 이거 잡고 상점 먼저 보는 게더 낫겠죠? 메터 추가 주사위를 얻습니다. 코르넬리우스. 아니, 5점 뜨지 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악몽 총매 실드 추가하고. 아니, 이거 저주 먼저 빼려면은 내가 저거 순서를 다르게 해야 되나? 쟤는 안 때리니까 이거 실드만 열심히 싸우면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 거인의 머리 느낌. 999의 피해를 입힌다. 아, 자꾸 가시방패에다가 저주 걸리네.
18의 피해를 입힌다. 방밀이라서 이거 좋아. 상성이 좋아. 아이고, 27의 피해가. 아, 저주 빼려고 다른 거 먼저 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봐. 방밀 두 대만 때리면 되는데. 오, 저주 뺐다, 다행이다. 부메랑 넣으면 방어도 깎여가지고. 아,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때려도 되죠. 됐다. 잡았다. 방밀. 이씨. 상성이 좋았다. 레벨업까지 겸시 4 남았으니까. 저거, 어? 아, 이거 이미 있는데. 이미 있는 거 나왔어요. 스켈레톤. 얘 잡으면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와, 센즈. 아이고. 언더테일 하시는구나. 양손대검. 야, 저거는 그러면 마비 걸면 편하겠다. 젠장. 아니. 젠장. 에, 저수. 저수 2스택인데요? 세상에. 너무 실력게임인데, 이거? 방어도 3 날리면 손해 아닐까? 아니, 저수 2스택 되니까 너무 역겨운데? 실드를 추가한다. 왜 이렇게 역겹죠? 저주 그냥 남아있는 거에 한해서 적은 것 같은데? 스택 남아있는 만큼 랜덤으로 발동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씨. 테이저. 방밀. 다음 턴에 부메랑으로 킬 갖고 봅시다. 아, 저주. 저주 걸렸으면은 실드나 쌓자. 어? 저주 스택이 남아있어도 이게 발동 안 할 수 있어요. 실력게임이야, 실력게임. 한 75% 될란가? 저주잖아, 저주. 방밀 한 대만 때리면 끝인데. 아유, 진짜.
이게 영능도 캐릭터마다 다른. 아, 근데 이거 필요 없어, 근데. 아닌가? 필요한가? 일단 가져야지. 에이, 근데 이거 가져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피뢰침. 피해를 방출한다. 잃은 만큼 충전된다. 그러니까 맞은 만큼 스택을 쌓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맞은 만큼 방어도는 상관없겠죠, 그러면? 하트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막 그렇게 그린 건 구린 건 아니죠. 업그레이드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체력은 잃게 돼 있어. 근데 이게 거의 게임당 한 번밖에 못 쓴다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게 장비를 지금 두칸 먹는 것 같은데, 크기를 보니까. 두 칸이나 먹으면서 저거를 쓰기에는 좀 그래. 부메랑이랑 테이저 빼고 저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박밀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도둑. 아이고. 예리한 검. 일단 일자리 돌려보자. 6 2개. 저거 인공지능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주는 적어요. 이벤트.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네요. 아, 저거 새 주사위를 얻는구나. 허미. 이제 부메랑만 던지면 끝이야. 크흠. 재련할 거 없어. 나무 방패? 아,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돼 있었구나. 예. 자, 업그레이드 할게 있었잖아. 보스다, 보스. 마지막 층. 뭐야, 여자 기사였어? 기사는 얼음에 약합니다. 실드 빠방하게 얻고. 때려. 응서주야. 예, 직업 3개 있고 지금. 뭐야, 쟤도 박밀덱인데? 와, 잠깐만. 박밀대 박밀인데 쟤가 더 셈. 이거 기절 계속 걸어줘야겠다. 박밀 vs 저주받은 박밀. 내가 방어도 계속 까줘야겠네, 저거. 와, 아이고.
아, 방패 대 방패. 오케이. 좋다. 다음 턴에 잡겠네요. 아, 내 방밀대기 더 센데. 방패 싸움. 이거는 안 봐도 이겼네. 달랐네. K저가 이걸. 예. 만세 0.11 버전을 마치신 걸 축하드립니다. 와. 이치아이오. 에이, 다른 캐릭터도 있어요. 다른 캐릭터 할 거예요. 재밌다.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사일런트 하드 모드요. 이 모드에선 모든 상태가 20% 더 많은 체력과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늑대댕댕이 우주해병 도둑. 상대방 스킬을 쓸수 있어요. 큰 활. 둠칫둠칫. 타이커스. 1골드와 1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역시 도둑은 비겁해. 도닥붕. 붕대를 발견했습니다. 체력을 1 회복한다. 재사용 가능. 늑대 멍멍이는 독에 강합니다. 멍멍멍. 상대에게 마비를 가한다. 쟤는 주사위 4개니까 마비 별로 안 아프잖아. 댕댕이. 저거 마비 걸려도 상관없어. 마비 걸렸어. 아직 초반 맵이라서 쉬움. 에, 영능이 이제 상대 스킬 복사. 진공 청소기. 락픽. 에, 킬각인데 뭐 상관없죠. 흡혈. 다음 턴에 잡을 수 있겠죠? 와우, 1등상. 그냥 제 주사위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독침. 모든 카운트를 만큼 줄인다. 아, 1체력 손해. 아, 이 레벨업 하면 다 차거든요? 1체력 손해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상승 주사위 눈 플러스 1 아기 오징어 아이 커요 잉크 쏟기 주사위 한개 실명시킨다 근데 인공지능도 실명 효과를 봤나? 너 컴퓨터잖아 임마 애매하네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뭐가? 아이고 세상에 꼴등상이다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냥 4짜리 나눌걸 욕심부리다가 쟤도 잉크 쏟으면 뭐 있나? 실명. 와우, 6피해. 아니, 오징어 기술로 이겼는데? 도둑이 승리했습니다. 상점부터 가고 저거 갑시다. 주사위 하나를 복제한다. 일골드를 빼앗는다. 도둑놈이다, 도둑놈. 전투당 한 번이라서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데. 소매치기 그래도 사볼까? 붕대 필요 없고 소매치기. 아 이거 장착이 잘안 돼요. 독침 필요 없고 상승 빼고 락픽이랑 복쇄 장치. 단도덱으로 간다. 근데 이거 공격 기술 한 개만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저주 같은 거 나올 때 조금. 육척봉. 피해를 가한다. 약화를 가한다. 불운한 굴리기. 1눈인 주사위를 4개 얻는다. 발력이 어디? 마무리 있으면 좋겠다. 곤변. 육딜 넣고 나누고 이랬다가 또 1사 나오면은 이거 하자 이거. 1대 모자라네요. 효과 없음. 피날레. 그랜드 피날레. 돈 다 샀지, 살 거. 불량배. 불량배한테 소매치기를 하자. 바위, 6피해를 입힌다. 복제한다. 나눈다. 망했다.
제가 써서 없어졌네요. 바위. 바위도 내가 써서 없앨 수 있나? 이번 턴에 잡아야겠죠? 1골드와 2경험 700대가 였습니다. 상자. 희생의 반지. 한턴 동안 죽지 않는다. 띠용? 뭐야 이거. 일단 가방에 넣자. 뭐야 이거. 한턴 동안 안 죽는다고? 도꼬맨. 한 마리 잡으면 레벨업이니까 사과 먹고 잡자. 다이올프는 독에 강합니다. 발톱은 제가 쓸게 아니죠. 도닥통. 이게 맥데미. 이리의 울부짖음 저주에 걸립니다. 나도 저주 넣을까? 아이고, 젠장. 너도 저주 먹어라. 아이, 그 저주만 거네, 저거. 아이고. 잘못 봤네요. 나 저것도 1위의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했어. 실수했다,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프다. 일단, 얘만 잡으면은. 아이고, 3복 써야지. 뭔 생각이야? 근데 별 차이 없긴 해요. 어차피 다음 턴에 잡음. 저주 걸렸다. 잠깐만, 지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스킬 돌아왔으면은. 됐다. 아우, 질 뻔했네. 테이저 업그레이드. 소매치기는 크기 감소하네요. 복제 장치도 크기 감소. 이거는 단도죠. 단도 업그레이드됨. 플러스 1의 피해를 입힌다. 상점에 뭐 있지? 지팡이. 화염 6의 피해를 준다. 다음 공격을 회피한다. 이런 것도 있어? 20개 한번 회피면은 너무 쓸모가 없는데? 6눈인 주사위를 2개 획득.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6눈인 주사위 2개 획득. 근데 저거는, 일단 얘 잡고 생각해보죠. 저기 상점 하나 더 있으니까. 완두콩 발사기.
저기 한개 넣는 게 나은가? 아니죠. 이게 더 세죠. 스패너 주사위를 합친다. 6의 피해를 준다. 아이고 이런. 빠빠빠빠. 다음 턴에 잡을 수 있네요. 망치, 아이고, 망치 나가신다. 락픽, 락픽 하나 더 있네요. 락픽이 개꿀이긴 하죠. 지금 필요할 것 같아. 락픽 사고. 이제 소매치기 버리고. 락픽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어? 랜턴이요? 전투당 한 번인데. 하긴 뭐 이것만 있어도 4뎀 공짜로 생기는 거긴 하네요. 내가 지금 뭐 들고 있지? 독침을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단도가 저주 거는 애 같은 거 만나면은 조금 난감할 것 같아서 공격할 수 있는 거를 두개 넣어 놓을게요. 화염, 얼음에 약합니다. 일자리 나오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독 걸고 찌르고. 허엽. 아이고, 불타는 주사위. 너도 불타라. 불타오르네. 락픽. 이번 턴에 굴리기로 키대각을 보는 게 데미지를 덜 받겠죠? 쪼개면 개꿀입니다. 이거 체력 없는데. 4레벨을 잡고. 어차피 벤시도 4레벨이니까 얘를 잡고, 사과를 먹고, 얘를 잡고, 이게 낫겠죠. 예리한 검. 피해를 입는다. 새 주사위를 얻는다. 피해를 입는다고? 입힌다가 아니라? 뭐야, 입힌단데? 독 쓰는 게 낫겠어, 단독보다. 단도가 센가 독이 센가? 독은 1뎀이고. 아이고.
이번 턴에 잡아야겠는데? 333 12 잡았네요. 아우, 피 없어, 진짜. 이제 먹고 상자 열고. 총매 나왔다. 일단 안쓸 거예요. 24코스트 너무 크거든요. 이게 강화가 되면은 12코스트로 줄어들긴 하는데. 다키스톤이요? 글쎄요. 저주에 걸리게 한다. 이거 필요 없다. 3짜리 복사하고. 1짜리는 여기 넣는 게 낫지 않나? 아니구나. 3턴 갈것 같으면 여기 넣는 게. 세번 발동하면 동급인가? 네 번까지 200. 단도가 훨 낫네. 에이, 이 자리는 손해고.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구나. 그러면 이번 턴에 저거 독이 세번 들어갔으니까. 어우, 나 죽었다. 에, 되도 안한 거였네. 아무튼 잡았다. 추가 주사위 얻었습니다. 단도가 더 셈. 6눈의 주사위를 3개로 나눈다. 복제장치 작아짐. 가방 한번 보죠. 중독을 강화할까? 곧 죽어도 세련. 6 떴을 때는 락빅들이 좋긴 할 텐데. 네, 독심은 단도 못쓸 때. 한개더 넣을 만한 거 있나요? 반지? 6 나누는데 411. 세상에. 반지는 좀.
락픽 하나 업그레이드 해놓죠. 괜찮을 것 같은데? 락픽. 셋톱 주사위를 4개로 나눈다. 아이 세상에. 셋톱 받아줘. 주사위를 4개로 나눈다. 락픽 덩락. 3개로 나눈다. 아니 411 떴잖아. 에라이. 아이고 세상에. 114. 5한개 넣어도 될란가? 5한개 넣으면은 한개 넣어도 상관없죠. 아예 상관없진 않겠다. 이것도 621. 아유 그러면 하나 넣을까 그냥? 아유 4또 났어. 3 복사하고 찔러 쑤셔. 계속 쑤셔. 통곡. 침묵은 뭐지? 아, 침묵은 아예 못 쓰는구나. 아, 두 개구나. 그러면은 그거 상위네. 그거 뭐야, 그거. 아이 젠장. 마비 상위원이네. 아니야. 뭐야, 왜 들어가? 아, 근데 잘 나왔다. 다행이다. 세상에. 실력 게임이잖아. 최대 레벨, 만렙 찍었습니다. 아, 단도 겁나 센데. 독성 새총. 야, 이것도 독덱 개꿀이잖아, 잠깐만. 독성 새총. 독대꼬? 아, 근데 이거는 반복 사용이 안 돼. 11이면 좋긴 한데 이게 반복 사용이 안 되니까. 템창이 너무 없는데 이거. 이걸 넣으면은 저거 주사위 4짜리 이거 되게 약간 골치 아픈 거 그거 처리할 수 있긴 한데. 4455 이런 것들. 새총 하나 사자. 그러면은 독침 빼고 새총 넣으면 되겠다. 독침은 어차피 단도 하위원이잖아. 다음 층에도 상점 있을 거니까 이대로 가죠. 이거 강화할 스킬 대치. 강화할 그 뭐냐 찬스가 너무 없네. 새총 강화하면 왜 더 안 좋은 거 같죠? 더 안 좋은데?
도둑놈 안정으로 좋긴 한데. 하긴, 이거를 강화하면은, 4, 5, 6들 전부 다 활용 가능하네. 주사위 남는 거 없이 다쓸수 있네요. 실무새님 반갑습니다. 셋톱 강화하면 두번 사용 가능. 셋톱이 그냥 제일 사기 카드인 것 같은데. 셋톱이 미쳤네 이거. 야 이거 셋톱 개 좋은데? 복제 장치 빼고 락핑 넣자. 아닌가? 잠깐만. 복제 장치로 3 복사하는 게더 세잖아. 락픽보다. 3, 3. 세총 빼고 락핑 넣자고요? 아니, 5나 맞는, 5나 6나 맞는데 저거 쓰면은 4나 5가 나올 수 있잖아요. 불탄 마비 빈결의 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은 면역이 없지. 아, 너무 크게 굴렸네. 한개 논다. 근데 첫 턴에 3분의 1 깎았으면은 바람 개꿀인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네. 뭐지? 보스가 너무 도둑한테 약한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미안한데 이거 조금. 세상에. 독이나 먹어라. 헤헤헤. 이걸 퍼펙트를? 와, 말렙 찍었다. 와, 허접. 와, 허접. 와, 도둑 넘겠다. 그러면 이제 발명가 남았어. 발명가. 늑대댕댕이. 이거 상자 먼저 깔수 있나? 못하네. 7.5달러 이상 하면 됩니다. 뭐야? 빤스런이 있어? 언제나 부품용으로 나타난다. 저거는 그냥 장비가 없어도 쓸수 있다는 거구나.
별이 많을수록 어렵지 않을까요? 영웅은 가지고 있던 따분하고 낡은 가젯을 버리고 새로운 가젯을 만들 영감을 받았습니다. 파괴할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이게 좀 특이한데? 검. 지금 장비. 냥냥님 반갑습니다. 껌. 뭐지? 그냥 누르면 되는 건가, 이거? 등등이네. 플라즈마 총. 계속 바뀌는구나, 이러면.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스패너, 주사위를 합친다. 템이 계속 줄어들란가? 고철이 계속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아니, 바위 너무 아픈데. 모든 주사위가 6눈이 된다. 없네? 세상에. 고철 어디 갔어, 고철? 고철님? 어디 갔어요? 이게 뭔 발명가야, 그냥. 파괴자지, 아니. 님이 그러고도 발명가십니까? 단검.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일대미래요. 빵야! 역시 총은 세다. 모든 주사위를 복제한다. 약재사. 상점에서 뭐 좀 잘 사서 다녀야겠네요. 안 합쳐진다. 쟤들은 막 고무로 변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총 쏘고 있네. 빵야. 자식. 이건 총이라고 한다. 살살 쏘면 덜 아프지. 빵! 모든 주사위를 합친다.
고설이다. 부메랑. 고철님. 그러면은 상점에서 쓰레기 같은 거 사야겠네. 비싸. 싼거 줘요. 그러면은 발명가는 뭐 길게 보고 이럴 게 없네. 어차피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다 일회용이잖아. 대신 얘는 상자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지 않아요? 얘는 맵에서 상자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아니, 왜 6댐을 받지? 부메랑이 효과가 다른 것 같은데? 아, 부메랑 플러스가 3댐이구나. 세상에. 너무 아프다. 플러스만 써봐서 헷갈렸네요. 아까는 얻을 때부터 플러스 카드였거든요. 나도 6대 맞는 거 너무 아픈데. 제가 홀수 주사위 맞을 수 있어요. 두 배로 하고 또 빼기. 부메랑 없애자 빨리. 다음 행동을 두번 한다. 장비 복제. 얘는 강화가 아니라 복제네. 망치 두개 들고 할까? 딱이. 망치 살인마다 사용할 때마다 2증가. 저거네. 광란이네. 다음 행동을 두번 한다. 집중. 뚝배기. 뚝배기. 구별파기. 뚝배기 브레이커. 불타는 망치다, 임마. 뚝배기. 어려운 거 잡을 때 망치 파괴하면 될것 같네요. 오플 주사위는 나중에 어떻게 잘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장비 하나 낄거 없나? 단검. 상승. 부메랑 이거 쓰자. 완두콩 발사기. 부메랑은 부숴서 분노로 쓰면 좋네요.
수정 생명체. 부메랑 딜 너무 아파서 저거 그냥 부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무기야. 불타는 주사위. 아우, 왜 이렇게 쎄? 세상에. 뭐야. 6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1 되네. 죽겠는데? 망치만 침묵 안 걸리면 되는데. 부메랑 부수려고 들고 왔죠. 와, 귀엽다. 큰 활. 아, 이거 잡을 게 아니었나? 이거 도망갈 수 있나, 혹시? 아니, 턴 넘기는 거였어? 그런 게 왜 있어요? 잠깐만요. 안 돼, 하지 마. 세상에. 아, 도망치는 거 맞긴 하구나. 아, 근데 한 대 맞고 도망치면 어떡해. 아, 위험하죠. 아, 나 집중 있었지. 침묵 괜찮아. 아, 안 돼. 이걸 지네. 세상에. 토끼 정원사. 토끼 사육장. 이걸 지네. 지팡이. 게임 잘 만들었죠. 땡땡이. 멍멍멍. 마비를 건다. 마비. 멍멍멍. 너도 바비 나도 바비. 빡. 토치 램프 3 화염 피해를 입힌다. 발명가 되게 특이하네. 숲의 요정 업그레이드. 얘도 업그레이드가 있네. 망치 오래 들고 다닐 거니까 망치 간수하자. 원진님 반갑습니다. 운빨 같은 게임입니다. 2레벨 잡자. 아니, 아니, 분명히, 분명히 마우스 여기 있었어. 이거 주작임. 세상에.
숲의 요정 블루시즌다. 숲의 요정 굽는 중. 이게 발명가입니까? 파괴자 아니야? 파괴자? 추가 주사위, 화염방 사기. 전투당 한번 사용 가능. 거의 미치광이 수준 아닙니까 이거? 화염방 사기 좋다. 아니 망치 들고 뚝배기 깨고 다니는데 이게 발명가라고? 고철 부메랑. 아니 사과 먼저 먹으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창 6만 사용 가능. 창 쓰레기네 이거. 토르비오뇨. 그래도 토르비오는 반박할 수가 없군. 쓰레기는 갈아서 써야죠. 매직 미사일. 회복도 하면서 갑시다. 전투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불탐 두 개임. 제 턴 넘겨야 돼요. 아님 죽든가. 하지만 턴을 넘겨도 죽지. 강했다. 오, 치유의 크리스털 대박인데, 이거? 남겨놔야겠다. 저거 나중에 체력 없을 때, 개존네 저거. 스톨링도 되겠는데? 가갑 사과 톡톡톡. 마법사 망치. 불탄 체력 채우면서 갑시다. 세 대 더 때려야 되는데 이거 약간 체력 좀 깎이겠다. 나이스. 이번 턴에 4뎀 넣고 4뎀 넣으면 잡죠. 3 화염 피해를 입힌다. 아 이거 3개 다 되게. 그래도 얘는 계속 부숴야 돼. 캐릭터가 참.
눈사람. 불에 약합니다. 내가 토치를 가져왔지. 데미지 2배 개꿀. 아, 나 이거 있지.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네요. 아, 빈결 걸리면은 얘기가 다른데. 세상에. 다음 턴에 토치로 잡을 수 있어. 이 캐릭터가 빈결에 약하네. 그래도 토치 있어서 다행이다. 토치 없었으면 죽었겠는데? 플라즈마 총. 단검으로 총을 만드는 당신은 도대체. 디비님 반갑습니다. 운빨 같은 게임입니다. 크리스털 복제 놓자. 빵야. 7.5달러 이상입니다. 느낌표 다이씨. 근데 이거 알파 버전이에요. 분노 들고 갈까? 무거우니까. 브로드 소드. 무거운 것들 좀 갈아버려야 될것 같아요. 부메랑 또 나왔다. 삽은 뭐야? 육눈이면 약화를 가한다고? 그런가? 아래 줄은 안 가는 건가? 템 가는 거 랜덤 세개 아닐까요? 크라켄. 와우. 라가블린. 나비 먹어라. 나이스. 가젯은 제가 아이템을 갈아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킬각 보려면은 분노 부메랑 써야 될것 같은데. 네, 상시 발동 스킬입니다. 분노 부메랑 하면 킬각이 나죠. 잘한 짓인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젯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부메랑 하나 더 들고 갈까? 이렇게 들고 갔는데 망치랑 치유 크리스탈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포획 갈고리. 아, 사과 먹고 올걸.
마비. 와, 6대 모뎀, 아이고, 미쳤다. 체력 좀 채우고 가고 싶은데. 6대 모뎀 또 들어와? 미쳤네. 야, 이거. 아, 육사비 뭐야, 아우, 세상에. 이거 빨리 갈아야겠다. 안 나왔네. 분노 크리스탈 높이 채우자. 에, 크리스탈 해체하려 했는데 안 나오네. 예티. 매턴 추가 주사위를 얻습니다. 랩업이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리 이킵 넥스트. 다음 장비 약화를 간다. 뭔 소리야 이게 대체? 분노의 치유. 그것은 옆에 있는 한 개가 다 차면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와, 저거 스킬 모든 주사위를 얼린다 했는데? 다음 턴에 킬각 안 보면 큰일 나겠네요. 미리 때려 놓을까? 이번 턴에 킬각을 안 보면 위험하니까 무리해서라도 킬각을 봅시다. 무리할 것도 없이 킬각이 나오네. 이힐 손해봤다. 크리스탈 부숴서 체력 회복하고. 어, 풀피 됐네. 세상에. 풀피 됐잖아. 장비 업그레이드. 다음 장비 약화를 가한다. 저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 상대방 약화가 된 건가? 삽 업그레이드. 고철. 와, 샌즈. 리 이킴 넥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다음 공격에 약화부여 뭐 이런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한번더쓸수있다는건가?다음거두번쓸수있는거네요?뭐어쨌든어떤건지는알겠다.아,뭐야이게.강탈,장비를빌린다.굴삭기,약화 3. 약화를3을건다고?야,이거, 괜히부쉈나?아,보스전이구나.그러면괜찮겠다.약화3걸수있어.세상에.갈고리망치하자.깰수있을까?기사는얼음에약합니다.얘박밀대기잖아.와,약화3개를매턴걸면은장난아니겠는데?아,이거산줄알았는데?이봐요.이봐요,언더더씨.부메랑도쓰면서잡아야될것같은데?개꿀이잖아,이거.굴삭기되게좋은데?집중쓰고포획갈고리부메랑도쓰자대박약화요?그냥강화반대라고보시면돼요안좋아짐,효과가.빅망치맨.이거굴삭기덕분에이겼네.근데아직안끝났어. 14면은부메랑두번때리면킬각인가?3, 1로갈고리넣고아,제실드있어요.실드까야돼.갈고리로부메랑더블쓰고단검망치하면잡지.이게임한지2시간됐어요.
쉴드. 아, 뭐야, 보스 잡았는데 이거 왜 또? 예. 근데 왜 보스 잡았는데 만렙이 안 되지? 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됐다. 마지막까지 파괴하고 가네요. 다음 버전인 0.12 버전은 몇주 이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목표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캐릭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수고용.